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수입 생수 사드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북 지하수가 미네랄이 더 풍부하다는 건데요. 조미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부 한미라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주의 한 공원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떠갑니다.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보리물을 끓여 먹고 국을 끓여 먹고 그다음에 커피물을 끓여 먹고 다른 공원에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수시로 와서 물을 마시고 받아갑니다. 맛은 좋아요. 찬물은 먹기 얼마나 좋다고요. 반면 마트에는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물을 마시겠다는 고객들을 위해 수입산 생수를 모아둔 진열대도 만들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어떨까?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61군데 지하수와 시중에 유통 중인 27개사 먹는 샘물의 미네랄을 비교한 결과 도내 지하수의 미네랄 평균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먹는 샘물 중에서도 도내에 수원지를 둔 4개사 제품이 다른 시도 먹는 샘물이나 수입산보다 미네랄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내 지하수의 80% 이상이 건강에 좋은 물로 나타났고, 특히 절반이 넘는 지하수가 맛까지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에 좋은 칼슘 농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물 맛을 좋지 않게 하는 성분인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서 건강에 좋고 맛있는 물 분포가 높았습니다. 세종대왕 행궁으로 유명한 초정약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맛은 좀 덜하지만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